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아, 우리가 흔히 배 지방 그저 똥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똥배 나와서 약간 살이 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똥배가 나오면 만성 통증이 연관성이 있다. 똥배가 나오면 그냥 똥배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그저 질병하고 특히 만성 통증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 그리고 배 지방은 치매나 당뇨병이나 심혈관 이런 데도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복부 지방과 만성 통증의 연관성에 대한 심층 분석하고 연구 결과, 핵심 요약은 복부 지방과 만성 통증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연구는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만성 통증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래 살려면 허리둘레 감소가 중요하다. 연구 결과 허리둘레 감소를 통해서 체중 감량 중에서도 특히 허리 부분에 그죠? 배 지방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별 차이로 여성의 경우는 복부 지방과 만성 통증의 연관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호르몬과 지방 분포 성별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연구에서는 그죠?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만성 통증하고 복부 지방의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왜 관련이 있느냐? 내장 지방은 장기 주변에 축적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위, 간, 뭐 이렇게 그죠? 췌장 이런 주변에 축적이 되어가지고 건강에 더욱 해롭다. 그리고 피하 지방은 피부 아래에 축적이 되는 지방인데, 그래서, 그죠? 만성 통증하고 연관이 있고, 내장 지방이, 만성 통증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성별 차이는 뭐 여성이 좀더 심하다. 그죠? 허리 둘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리 둘레 감소, 체중 감량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과도한 복부 지방이 만성 통증과 연관이 있다. 최초의 연구 결과는 University, 그죠, of 타스마니아,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모나시 대학, 이거 호주에서 연구한 겁니다. 뭐 호주에서 연구를 해서 누구? 32,409명에게, 그죠,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복부 MRI 스캔을 통해서 장기 주변에 피부 바로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 축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허리, 목, 어깨, 엉덩이, 무릎 모든 곳에 통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이 훨씬 더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구 결과 피하 지방 SAT 그리고 뭐 이런 비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만성 통증이 60%나 더 많았다. 일반 사람들이 만성 통증을 느끼는 것보다 피하 지방이 그죠 배 지방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통증을 느끼더라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주에서 그죠 2만 몇천 명을 연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복부 지방 만성 통증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죠. 복부 지방 다른 데는 말랐는데 복부 지방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안 좋다는 거죠. 복부 지방은 이렇게 좋지 않고 크로닉 페인, 만성 질환, 만성 통증을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 지방을 없애야 되겠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특히 만성 통증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파, 허리 아파, 뭐등 아파, 발 아파, 목 아파, 전부 다 이게 배 지방하고 관련이 된 거니까 우선 통증 약만 먹지 말고 그죠? 그 아픈 곳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뱃살부터 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 연구 대상 환자 중에서 638명은 첫 MRI 검사를 받은 지 2년 후에 MRI 검사와 통증 분석을 같이 해봤더니, 야, 이렇게 배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이런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가자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은 복부 지방이 작용이 훨씬 더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VAT 높을 때 통증 부위가 두 배나 많았습니다. 남자보다 배 지방이 있는 여성들이 통증 부위가 두배 정도나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나 할머니,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많이 하시는데, 우선 배, 그죠? 배 지방부터 빼드려야 되겠습니다. 복부 지방 조직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 관련성이 있고, 이소성 지방 축적, 다부위, 그 다음에 뭐 만성 근골격계 통증, 이런 데다 연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셨죠? 똥배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만성 통증하고 관련이 있어요. 허리 아프고, 배 아프고, 목 아프고, 그죠? 만성 통증에 관련이 있는데, 통증 부위만 치료하지 말고, 배 지방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다. 요런 말씀, 그죠? 오래 사시려면 배 지방 제거해야 만성 통증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배 지방과 만성 통증 연관이 있더라. 라는 연구 호주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